Yep.식사하면서, 어떤, 식사를 하면서도 그런 얘기 했습니다. 멀쩡하다. 식사할 때 그런 이야기가 좀 나왔는데, 멀쩡하다. 멀쩡한 사람이 없다고 그냥 이야기를 했잖아요. 멀쩡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것 같다고. 네. 그래서 제가 하는 말이 그랬잖아요. 이 세상은 뭐예요? 멀쩡하지 않는 사람이 멀쩡하지 않는 곳에서 사는 것, 이 세상이에요. 제가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멀쩡하지 않는 사람들이 멀쩡하지 않는 곳에서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이 세상이다. 그래서 내가 그 멀쩡하다라는 말을 좀 생각을 좀 해봐요. 멀쩡하다. 멀쩡하다라는 말이 뭐가, 왜 우리가 멀쩡한 사람이 없다고 그래요? 멀쩡하다라는 단어가요, 이게 세 가지 의미를 사전에 찾아보면 되어 나와요. 세 가지 의미가. 첫째로 어떤 의미로 나오냐라면요, 멀쩡하다라는 의미가 흠이 없고 아주 온전하다라는 뜻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야기를 하는가 한번 좀 보고 생각해 봐야 돼요. 멀쩡하다. 단어가 사전에 딱 의미가 그냥 세 가지로 나오는데, 첫 번째로 흠이 없고 아주 온전하다라는 뜻입니다. 또 하나는 무슨 뜻이냐면요, 정신이 아주 맑고 또렷하다. 이게 멀쩡하다. 자, 정신이 아주 맑고 또렷하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런 뜻이 있어요. 지저분한 것이 없고 아주 깨끗하다. 네? 지저분한 것이 없고 아주 깨끗하다. 이렇게 세 가지 뜻이 있습니다. 이 멀쩡하다는 뜻이. 오늘 성경 마가복음 2장하고 3장으로 공부하면서 이걸 이걸 이거 어쩌면 맞아요. 우리 2장에도 공부했듯이. 자, 처음에는 뭐예요? 멀쩡하다는 뜻이 뭐라고 했어요? 흠이 없고 아주 온전하다. 그 말은 뭐예요? 죄가 없어. 죄를 사하는 거예요. 그잖아요. 죄를 사하는 거. 왜 예수님이 죄 사함? 자, 그 다음에 뭐 보세요. 네? 그 다음에 뜻이 뭐라고 했어요? 정신이? 아주 맑고. 네? 아주 맑고 또렷한 거. 그런 거예요. 자. 귀신 들린 사람이 보통 그러잖아요. 귀신 들린 사람이 정신이 오락가락 하잖아요. 그쵸? 예? 보면은요. 그렇잖아요. 귀신 문제 해결해요. 그쵸? 자, 죄 문제 해결해요. 언제나. 흠이 없이.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예요? 지저분함이 없고, 예? 아주 깨끗하다. 병이 없는 거예요, 병이. 그쵸? 가위보면 이 멀쩡하다는 뜻이요. 이걸 그대로 보여줍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죄를 없애주고, 귀신을 내쫓아주고, 병을 고쳐주고, 보면 멀쩡하게 하는 일. 한마디로 말해서 예수님 오시는 분은 멀쩡하시고 나오셨다. 어쩌면 이렇게 이 멀쩡하다의 의미가 우리 마가복음 2장에 있는 내용이 다 대면하고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사실은 이것이 같은 일이라 하나의 뜻이야. 네. 멀쩡하게 하는 일. 참고하시라고 내가 이거 그 이야기가 나와서 한 거. 자, 마가복음 우리가 3장에 우리가 들어가면서 제가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자, 3장에 보면은 성령 모독기가 나와요. 그렇죠? 왜 3장에서 성령 모독기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왜 이 말씀이 나올까요, 3장에서? 생각을 좀 하시라고? 이게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뜬금없이 성령 모독죄 이야기가 나온 게 그냥 나온 게 다 이바였어요. 또 왜 예수님은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셔서 제자를 삼으셨을까? 그 표현하기를 그렇게 표현했어요. 13절에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이랬어요. 그렇죠? 자, 이런 표현도 왜 쓰고 있느냐. 자, 아시다시피 3장에서는 예수님의 사역의 현장이, 자, 첫 번째로 회당에서 사역하신 거라고. 그렇죠? 그렇죠? 쓰고 있는가요? 일본의 예수님의 사역 현장, 자, 회당에서. 그렇죠? 예수님의 사역 현장이 회당이죠. 그 다음에 바다에서. 그 다음에 산에서. 그렇죠? 그 다음에 집에서. 이렇게 네 군데가 지금 나와요. 사역 현장이. 자, 그러면은 회당에서 하는, 회당에서의 사건, 우리가 알다시피 손 마른 자 지금 고치는 사건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러면 바다에서는요? 바다에서는 어떤 일이? 예? 바다에서는 이제 가르치시면서 결국 어떻게 돼요? 예? 그 가르치시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막 밀려들어. 왜? 고침받으려고. 예수님께서 뭡니까? 그들 너무 막 고침받으려고 밀려들 거 아니에요? 들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예요? 배를 다른 데로 띄우게 하잖아요. 그쵸? 작은 배를 딱 대기하게 한단 말이에요. 이런 내용들. 그 왜 이런 사건을 지금 보여주느냐? 자, 세 번째로는 뭡니까? 산에 올라가서 지금 제자들을 갖다가 세우는 장면. 그렇죠? 그 장면을 보여줘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집에서 지금 현재 친족들과 이 가족들은 이제 지금 현재 바리새인들이, 뭐 서기관들이, 어? 귀신과 들어갔다고 이야기하면서 가족까지 지금 현재 예수님을 향한 대하는 제 모습을 보여주냐. 왜 이런 이야기를 보여주냐. 자, 우리는 지금까지 설교를 할 때에 발락달라고 해서 설교를 했을 거예요. 응? 발락달라고. 2장에서도 마찬가지. 3장에서도 마찬가지로 달락달라고 설교를 했을 거예요. 그럼 달락달라고 설교를 하게 되면 그 의도를 정확하게 몰라, 모를 수 있어요. 다른 방향으로 설교를 할 수 있다니까요. 자, 3장에 이런 내용들이 지금 현재 1달락, 2달락, 3달락, 4달락, 이것도 여기도 4달락으로 나오는데 이 4달락의 이런 내용들, 뭘 말하기 위해서 나오냐, 이거. 했냐, 이거. 딱 하나를 말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사실. 여러 가지 말을 하게 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봐야 돼요. 제가 그런 차원에서 왜 3장에서 왜 성령 모독죄가 이런 말이 나오냐 이거죠. 네 번째 단락에서 그 이야기 나왔잖아요. 그쵸? 그러면 이 성령 모독죄가 3달락에서나 관계가 있을까 없을까? 있죠. 그냥 네 번째 달락에서만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게 자, 중심 단어가 뭘 것 같아요? 중심 단어. 3장에서의 중심 단어가 뭘 것 같아요? 중심 단어도 이제 찾아보셔야 돼요. 이제 설교 요약만 하시지 말고 사실은 이제 이 중심 단어를 찾고 그래가지고 설교 요약을 한번 만들어 보셔야 돼요. 지금까지 설교 요약만 한 것만 하지 마시고 중심 단어를 찾아서 설교가 필요합니다. 자, 중심 단어는요, 이따가 내가 하겠습니다. 중심 단어. 그럼 중심 단어와 제목은 조금 다를게요. 나중에 제가 다르게 할게요. 자, 예수님의 사역의 모습을 한번 볼까요? 예수님의 사역의 모습.
예수님이 사역을 좀 구체적으로 뭘 해요? 사역에 구체적으로 어떤 사역이에요? 치유 사역. 치유 사역 또요. 전도 사역. 전도 사역 또요. 또 하나. 자, 제자를 세우는 사역이죠. 네. 그렇죠. 자 그러면 거기서 단어들만 얼른 그냥 생각하시면 돼요. 예수님의 사역의 모습에서 중요한 단어들. 자 사역에 있어서 예수님의 사역에 있어서 중요한 단어들. 자 첫 번째 구하다. 구하다. 왜 구하다는 단어가 어디서 나와요? 예 예. 보면 나오잖아요. 안식일에 문제 사건이 터진 거 아닙니까?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거, 악을 행하는 거, 생명을 구하는 거, 죽이는 거, 어느 것이 옳으냐? 나오잖아요. 자,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지금 하시는 사역이 뭐예요? 자, 손 마른 자를 뭐예요? 회복시켰다고 그러잖아요. 자, 구하다잖아요. 구하다. 구하다. 지금 현재 선을 행하다,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생명을 구하다예요. 그죠? 지금 생명을 구하다라고 하는 이 일을 보여주는 게 지금 이제 손 마른 자를 갖다가 회복시키는 일이에요. 그렇죠? 맞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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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지금 이제, 그러니까, 어쨌든 구하는 일 아니에요. 자, 구하는 일. 그 다음에, 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밑에, 그 다음 달락을 보면 고치다라는 단어예요. 그렇죠? 고치다라는 단어. 나오죠? 예. 십자에 고치셨으므로 많은 사람을, 그쵸? 자, 고치다. 큰 대표적인 것만 이야기하자, 이거예요, 제가 지금. 자, 구하다, 고치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단어, 세우다. 그쵸? 맞습니까, 맞습니까? 예. 예? 자, 예수님의 사역을 동사 단어로만 딱 한다고 중요한 단어는 구하다, 고치다, 세우다. 자, 이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말하면 뭐예요? 자, 회복. 손 마른 자에게만 쓴 게 아니라, 고치는 것도 회복이고. 그렇잖아요. 세우다라는 단어도 회복시키는 단어 아닙니까, 이게? 그죠? 예? 구하다, 고치다, 세우다, 다 회복 관련된 단어들이란 말이에요. 한마디로 단어를 이야기를 한다. 회복이라는 이야기란 말이에요. 자, 회복시키는 이야기에요. 자, 그럼 예수님께서 하시는 사역은 말 그대로 현재 한마디로 말하면 회복시키고 오신 거예요. 그쵸? 구하는 일, 고치는 일, 세우는 일이란 말이에요. 자, 회복시키는 일이요. 그런데, 자, 이런 사역에 있어서 어떻게 하시냐. 자, 이런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두 번째에다가는 예수님께서 이런 사역을 하는 가운데 행동하신다든가 어떻게 하시는 것을 한번 잘 보라 이거지. 자, 5절에 뭐예요? 예수님의 사역 현장 속에서 뭐가 나타나요? 노하시고. 그쵸? 네?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뭐 했다고 했어요? 노하시다. 네? 자, 노하시다. 제가 지금 현재 중요한 단어들을 보게 하는 거예요, 지금. 자, 노하시다. 그쵸? 예수님의 사역 현장에서 노하셨다니까요? 그쵸? 노하시. 자, 두 번째로는요, 경고하심. 그래, 안 그래요? 자, 경고하심이라는 단어 나오죠? 12절에 경고하시다. 그죠? 하십니다. 그쵸? 자, 그 다음에, 부르심. 예를 들어, 사익 속에. 자, 부르심. 부르심은 안 넣어도 되는 말은 넣어줄게요. 부르심.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그 다음에, 자, 식사할 겨를도 없으시. 그쵸? 자, 식사를 할 겨를도 없으시고. 사역의 모습 속에서, 그죠? 예? 노하시기도 하고, 경고도 하시기도 하시고, 그죠? 예? 예?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한가. 식사할 겨를도 없었다는 이게 얼마나 사역에 있어서. 자, 이런 모습 속에서
보세요. 왜 이런 말을 쓸까요? 20절에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응? 집에 들어가시는데 자 회당으로 산으로 바다로 이제 집으로 갔는데도 식사할 겨를도 없어. 식사할 겨를도. 그러면 이걸 왜 이야기할까요? 왜 이런 것을 이야기할까요? 예수님의 사역은 요걸 위해서 이런 모습들을 보이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이 사역을 위해서 지금 이런 모습이에요. 그렇잖아요. 이런 모습인데, 응? 21절에 다 이렇게 끝인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친족들이 듣고, 이런 말이 나와요. 그를 붙들러 나오니. 자, 그래서 예수님의 이런 사역을 크게, 큰 걸음에서 요걸 위해서 이렇게 하신 모습 봤어요. 자, 이런 모습 속에 이렇게 지금 현재 사역을 하신 예수님, 이걸 하러 온 예수님, 이렇게 지금 하고 계신 이런 상황, 이렇게도 보이시고, 노하기도 하시고, 경고도 하시고, 정말 식사할 겨를도 없는 모습들을 보면서도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어떻게 하는가를 보라요. 이게, 그래서 제가 좀 표현하기 그랬어요. 세 번째, 예수님에 대한 뭡니까? 사람들의 부정적 태도를 한번 말해보세요. 부정적 태도. 자, 부정적 태도. 첫 번째, 사람들. 사람들 어떤 태도를 가져요? 2절에 나오죠? 2절에. 2절에 뭐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고발하려고 하냐? 고발하려고 하. 그죠? 사람들이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해요. 이런 태도를 좀 갖고 있어요. 자, 두 번째, 6절. 자, 바리새인들. 자, 사람들. 제가 좀 자세히 해줄게요. 이런 속에서 이런 속에 사람들이 어떻게,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가? 첫 번째, 사람들이 어떤 태도를 가는가? 자, 두 번째,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가는가? 네? 바리새인들이 어떤 태도를 가는가?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친족들이 어떤 태도를 가는가? 그죠? 자, 네 번째, 서기관들이 어떤 태도를 가는가? 다섯 번째, 가족. 가족은 어떤 태도를 가는가? 요걸 보여줘요, 이게. 지금. 그죠? 네. 자, 사람들은 어떤 태도를 가지?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그래요. 그쵸? 아니, 뭐 잘못 있다고 고발하려고 그래요. 네? 고발하려고 합니다. 자,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죽이려고 해요, 죽이려고. 자, 여기는 고발하려고. 어? 여기는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헤롯 당들하고 함께 홍짝홍짝 해버려요. 그쵸? 다시 말해서 뭐예요? 종교 지도자들이 정치 지도자들과 합세를 해가지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내용 아닙니까? 그쵸? 어?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당과 함께 어떻게 하면은 예수를 죽일까? 의문했다. 죽이려고 하잖아요. 자, 그러면 친족들은 어떻게 돼요? 친족들은? 죽이려고. 친족들은 뭐라고 그래요? 어떻게 생각해요? 미쳤다고, 이거 미쳤다고. 미쳤다고. 예? 미쳤다고 합니다. 21절에. 자, 이건 2절, 이건 6절, 이건 21절. 그렇죠? 예? 21절. 친족들은 미쳤대. 예수님을 미쳤다고 그래. 여러분, 자, 그럼 서기관들은 여러분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귀신을. 그렇죠. 여러분, 귀신 들렸대. 그런데 귀신, 그냥 미쳤다는 정도가 아니라 그냥 귀신 들렸대. 그런데 그 귀신도 어떤 귀신이요? 귀신의 왕. 예? 귀신의 왕이 들렸다는 거요. 응? 바알세불. 그렇죠? 귀신의 왕이 들렸다는 거요. 22절, 30절. 두 군데 다 나오죠? 더러운 귀신 들렸다 하면은, 그죠?
귀신이 확 들렸다고 들렸다고 말. 자, 마지막 가족은 어떻게 돼요? 가족은요? 31절 보세요. 가족은 어떻게 합니까? 자, 사람들은 고발하려고, 바리새인들은 죽이려고 하고, 친족들은 미쳤다고 하고, 예수님을 서기관들은 귀신의 왕이 들렸다고 하고. 그런데 그때 가족들은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서 예수를 부르니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둘러앉았다 여짜오되 보쇼,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당신 찾소. 대답하시되, 예수님이 대답하기를, 누가 내 어머니고 동생들이냐? 그러면서 자기에게 지금 이제 있는 둘러앉아 있는 사람들을 촥 보면서 가리키면서, 어?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여 자매의 어머니라.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가족들은 지금 예수님께 어떻게 하는 행동이에요? 예? 이해를 못해요. 그래야 돼요. 예?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지금요. 우리 한번 이거 질문하고 합시다. 마리아가 잉태를 할 때부터 여러분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알려주잖아요. 천사가 알려주잖아요. 누구인 것을.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알려줬어. 그래, 안 그래요? 근데 알려준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돼요?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에? 저는요, 카톨릭에서 그렇게 마리아를 이렇게 성상을 하는데, 숭배를 하는데, 진짜 기가 막혀요. 안 기가 막힙니까, 이거? 안 기가 막히냐고요. 그리고 성경이요,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어느 분은 누구보다 가장 앞서야 될 거 아니에요. 막달라 마리아가 제일 앞서. 그래 안 그래요? 그럼요. 그러니까 막달라 마리아가 있잖아요. 아니,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낳은 마리아 너무 이렇게 할 게 아니라니까요. 여기서도 봐요. 아니, 예수님의 이런 사역을 이해를 못해, 마리아가. 어? 그리고 우리가 아시다시피 동생들도 이해 못하잖아요. 뭐 여기 말고 다른 복음서도 그런 거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나중에 처음에는 뭐냐면 이해를 못해. 뭐 절기가 돼서 왜 형 안 가냐 이거야. 자기를 드러내야 될 거 아니야. 자기가 지금 그리스도라며. 근데 왜 안 가? 응? 응? 그러면서 막 따졌잖아요. 그런 내용도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형제들이 사실 예수님을 이해를 못하고 안 믿었잖아요. 나중에 믿었잖아요, 이게. 응? 그런 내용들 보세요. 하나같이 지금 3장에서는, 이 마가복음 3장에서는 지금 현재 이러한, 예수님의 이러한 모습 속에, 이러한 사역 속에 사람들이 하나같이 어떻게 하는가를 보여주고자 하는 거예요. 에? 이게 초점이라 이 말이에요. 요게 초점이라고. 지금 손 마른 자를 갖다 고치는 게 초점이 아니요. 손 마른 자를 통해서 지금 마가는 뭘 강조하고자 하느냐? 고발하려고 하고 죽이려고 한다 이 말이에요. 이게 강조점이라고 말이에요. 손 마른 자를 고치는 게 강조점이 아니라. 근데 우리는 이 본문을 가지고 손 마른 이렇게 설교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설교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틀린 설교는 아니지만 맞는 설교도 아니다 그 말이에요. 왜? 본문이 그동안 뭘 말하게 지금 기록했는가를 잘 보라고 말이에요. 손 마른 자 고친 것을 말하기 위해서 이것을, 그게 복음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내가 이럴 때 이제 열이 올라오기 시작해요. 진짜 우리 지금까지 성경 너무나 잘못 본 것들이 많아요. 그래놓고는 복음이래, 다 복음. 몰라서 그런 게 있는데. 그러니까 제가 하는 이야기예요. 이해가 없어요. 그냥 무슨 대단한 것도 아니요. 글을 보는 기분도 없단 말이에요. 내가 그래서 답답하다. 이게 말이에요.
내 그게 나쁘다고 얘기해요. 그게 오늘날 기독교의 모습이다 이 말이에요. 그게 오늘날 교회의 모습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만 빠져나가는 거예요. 손만 하면 손 고치는 작품, 귀신 고치는 귀신 내쫓는 작품. 지금 그게 아니야. 왜 귀신 이야기가 그렇게 나오냐 이 말이에요. 지금 이제 고문제 딱 나오잖아. 이렇게 내가 해드릴 이유가 있어. 중요한 단어를 핵심 단어를 뽑아내버리면 그냥 딱 이게 전체로 그림이 그려지는 거 아니야 이 말이에요. 이 장의 내용이 예수님이 이러한 사역을 하시는데 사람들은 하나같이 가족하게 이렇게 예수님을 대해서 왜 이것을 3장은 이걸 말해주느냐 이거예요. 그러면서 나온 말이 뭐가 나와요? 마지막 단락에서 그것도 딱 나오는 거예요. 마지막 단락에서 뭐가 나와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제가 네 번째 질문이에요. 네 번째 질문이 뭡니까? 용서 받을 수 있는 죄와 용서 받을 수 없는 죄에 대해서 이걸 다뤄야 돼요. 응? 지금 이 문제 때문에 이게 지금 나오는 거예요, 다 이게. 이 문제 때문에. 다른 문제 때문에 여러분 3장은 그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 지금 나온 거예요. 그래서 성령 모독죄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중심 단어는 성령 모독죄입니다. 응? 또 다른 말로 말하면 뭐냐면은 응? 영원히 뭐예요? 사함 받지 못할 죄. 그렇죠? 응? 영원히 사함을 받는 죄가 있고 영원히 사함을 받지 못하는 죄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중심 단어입니다, 이게. 딱 한 번 써졌어도. 왜 그러겠어요? 왜 그럴 것 같아요? 3장의 키워드니까. 아니, 조금 쉬었다 할까요? 쉬었다 할까요? 요런 사항이 내가 지금 했는데 이거 그대로 안 지우고 놔둘 거예요. 왜 이거 중요한 거예요, 이게? 자, 용서를 받을 죄가 있고 용서를 받지 못할 죄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용서를 받을 죄. 용서를 받을 죄, 용서를 받지 못할 죄. 용서를 받을 죄, 용서를 받지 못할 죄. 한번 구분해 봅시다. 자, 용서를 받을 수 있는 죄는 뭘까요? 죄도 용서를 받을 죄가 있고 용서를 받지 못할 죄가 있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지금. 뭐가 어떤 것이 용서를 받을 수 있을까요? 자, 용서 받을 수 있는 죄는 뭘까요? 어렵게 생각하지만 본문에 나오죠. 28절에 나오죠. 사람의 모든 죄 그랬어요. 사람의 모든 죄가 용서 받을 수 있다는 거죠. 또 이렇게 표현했어요. 또 뭐라고 했어요? 뭐가 용서를 받을 수 있다고 했어요? 사람을 모독하는 일 이렇게 했어요. 그렇죠? 응? 자, 사람의 모든 죄, 사람을 모독하는 일, 응? 그것은 다 용서받을 수 있대요. 그런 모든 죄가 있어도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앞장의 2장에서 예수님은 죄를 사러 오십니다 이 말이에요. 죄를 사러 오시고 그 죄를 사할 수 있는 권세를 가지신 분이다 이 말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근데 그 죄를 사하시는데 그 죄는 어떤 죄냐? 사함을 받을 수 있는 죄는 모든 죄 다 사함받을 수 있다. 어떤 죄를 가지고 있어도 다 예수님께로 오면 용서받을 수 있다. 이거 아니에요. 응? 그런데 단서가 붙어. 모든 죄를 용서받을 수 있어. 그런데 용서를 받지 못한 죄가 있다. 이게. 그걸 한마디로 말해서 뭐라고 그래요?
성령. 이중이들의 성령을 모독하는 일이라고 합니다. 그죠? 성령을 모독하는 일. 자, 그러면 여쭤봅니다. 사람의 모든 죄나 사람을 모독하는 일이나 이런 것들은 용서를 다 받을 수 있어. 그러지만은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용서를 받을 수가 없어. 이게 지금 예수님 하신 말씀 아닙니까? 그러면 성령을 모독한다는 게 뭐냐? 뭐가 성령을 모독하는 걸까요? 예? 어떤 게 성령을 모독하는 일이? 믿지 못하고. 아니, 성령을 해방하는 거, 성령을 모독하는 같은 말인데. 이거. 예수님을 믿지 않는 거? 응? 예수님을 믿지 않는 거? 예수님을 모독하면, 믿지 않으면.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거죠. 그쵸? 네. 성령을 모독하는 죄라는 말은 멀리 가지 말아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성령을 모독하는 죄라는 말은 왜 이게 나왔느냐? 예수님이 왜 이런 말을 하는가? 알아야 돼요. 왜 모든 죄는 다 사함을 받을 수 있다. 사람을 모독하는 일도 다 사함 받을 수 있다. 그렇지만 성령을 모독하는 일은 절대 사함 받을 수 없다. 이 말이 왜 나왔느냐? 일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요 일 때문에. 이걸 한마디로 말한 거예요. 이걸 한마디로 말한 거예요. 자,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해. 예수님을 미쳤다고 해. 예수님을 귀신, 왕귀신 들었다고 해. 예수 이해를 못해. 이걸 한마디로 표현하면 뭐예요? 예? 이걸 한마디로 표현하면. 학교 2학년 되면 뭐예요? 예? 불신이요, 불신. 예수님을 믿다며. 예? 예수님을 믿지 못함이 바로 성령 모독입니다. 왜 이 말을 썼는가? 이 이야기를 착 하고 지금 이 말을 쓴 거거든요. 이게요, 이런 내용들을. 지금 3장은 왜 이런 내용들로 꽉 차 있느냐? 앞에서는 죄를 사하러 오셨다고 그랬는데. 근데 사함받지 못할 죄가 있다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3장을 쓴 거란 말이에요. 다른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여러 가지 사건 쓴 것 같지만은, 손 마른 사건부터 시작해서 마른 자 고친 사건도 했지만은, 사실 뭐냐라면요. 딱 한마디 말씀. 예수님은 이 장, 죄를 사하러 오셨는데,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 복음은요, 자, 예수님이 죄를 사하러 오셨다. 이게 복음이라고 해요. 그런데 뭐냐라면, 용서를 받을 수 없는 죄가 있다. 이게 복음이요. 이게, 다 사함을 받을 수 있지만, 용서를 받을 수 없는 영원히, 좀 더 굳이, 영원히 사함을 받을 수 없는 죄. 그냥 용서가 아니에요, 영원히. 죄. 그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 성령 모독죄다. 이걸 3장은 말해주기 위해서 쓰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럼 성령 모독죄가 뭐냐? 이런 모습을 지금 현재 그래서 그려놓은 거예요. 다시 말해서 지금 현재 보세요. 예수님을 거부하잖아요. 예수님을 대적하잖아요. 예수님을 지금 현재 다 뭡니까? 응? 차단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누구를 향해서 예수님이 내 가족이라고 해요. 이런 사람들은 수가 없이 이러는데 예수님과 함께 있는 이 제자들 중심에서는 뭐예요? 이런 소리를 듣고도 이런 상황이 있는데도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있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는 뭐냐면 용서가 받는 거예요. 천하 없는 이들이 죄가 없이 깨끗하게 살았다 할지라도, 예를 들어서 바리새인들이 깨끗하게 살았다 할지라도, 어? 예수님을 거부한다, 이 말이야. 귀신 왕 들었다고 앉아있고, 어? 이걸 성령 모독죄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성령 모독죄를 어떻게 생각하냐면, 귀신을 쫓았는데, 귀신 쫓는 걸 갖다가 그걸 이해를 못하고 안 받으면 그게 성령 모독죄예요. 이러고 앉아있어. 이게 성경을 해석을 제대로 못한 거예요. 이 3장을 제대로 파악을 못한 거예요. 왜 예수님이 이 말을 했는가를 잘 본문을 보라는 말이에요.
이해가 되죠? 네. 좀 바뀔 수 있겠네요. 가족은 이해를 못했는데 나중에 이해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 하지 말라고 알려준 거지. 다시 말해서 성령 모독죄는 다시 말해서 무슨 말? 지금 예수님을 사람으로 너희들은 보냐 이 말이에요. 사람으로 보지 말라는 건 2장에서 이미 했어. 하나님과 같은 분이다. 죄를 살아오는 권세가 있는 걸 보여주러 왔다. 하나님 같은 하나님 같은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이거 뭐예요? 이게 엄청난 선언이거든 이게. 그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냥 사람으로 평범한 사람으로 생각하지 말란 이야기거든. 그런데 뭐냐면 예수님을 뭘로 봐? 사람으로 보고 사람만 보는 게 아니라 뭐예요? 아예 미친 사람 취급해요. 이런 능력을 행하고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어? 이러니 그 말은 뭐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을 거부하는 것을 예수님을 거부하는 것이 곧 뭐냐? 성령을 모독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죠? 예수님 따로 성령 따로 아니다 이 말이에요. 오해를 할 수가 있어. 아, 사람을 모독하는 일은, 사업을 받을 수 있지만은, 성령을 모독하는 일은 사업을 받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그러면 예수님을 거부하고, 모독하고, 안 받아들여도 괜찮다는 말이구만. 성령을만 모독하면 이게 안 되는구만. 이렇게 생각한다니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죠, 하나. 결국 예수님의 삶을 성령이 하신 삶으로 못 보는 거예요, 사람을. 이해가 되죠? 그래서 나온 이야기라고. 그래서 이거 쫙 이 내용 2장에 있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예수님을 불신하는 내용. 그래서 이제 제가 하나를 좀 다루기 위해서 더 해놨죠. 무엇과 무엇에 대해서요? 함께와 분쟁. 함께와 분쟁이라는 단어가 이 3장에서 두 단어가 같이 들어있어요. 서로 반대적이잖아요. 그렇죠? 함께라는 단어가 있고 함께와 반대되는 단어가 뭐예요? 분쟁이라는 단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네? 분쟁. 그래서 믿음의 다른 표현을 쓰고 있는 거예요. 이게. 함께. 그렇죠? 자, 분쟁은 여러분, 뭐와 관련되어 있어요? 분쟁은. 귀신과 마귀와 관련되어 있어요. 귀신과 관련되어 있어요. 이거 단어를 지금 이제 대조적으로 쓰는 거예요, 이게요. 그러니까, 믿음이 곧 뭐냐? 예수님과 함께 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과를 지금 말씀을 듣고 예수님과 탄사하고 다 뭐 죽이려고 그러고 고발하려고 그러고 미쳤다고 그러고 귀신 들렸다고 그러고 뭐 날리고 이해를 못해서 아예 같이 있지도 않아. 어머니하고 형제들 같이 있지도 않고 밖에 서가지고 불러. 밖에 서서 불렀다고 그랬어요. 밖에 서서 불렀대. 그렇게 예수 누가 네 어머니고 네 형제냐? 이들을 보라고 이렇게 하면서 이들이 내 어머니고 내 형제다. 하나님의 예수님의 가족인 것을 확실히 말해야 된다는 거죠. 얼마나 충격적인 이야기입니까, 이거. 이제 나중에 이제 가족은 나중에 깨닫고 이제 이해를 못했지만 나중에 깨닫고 주께로 돌아오잖아요. 예.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보여주는 게 그러면 조금 더 들어갑니다. 마지막. 첫 부분에서 분명히 이런 말씀이 나오니까 마지막 절에 가서 뭐가 나옵니까? 잘 아시다시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이랬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은 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예요.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일까? 이 3장의 근거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일까요?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어머니고 내 형제이라고 했는데 다른 말로 말하면 뭐예요? 구원이잖아요.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자가 구원이다.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죄사 받는다. 뭐 이런 말은 아닙니까 이게? 어? 그러면 하나님 하
뜻대로 행하는 게 뭐냐 이 말이야. 주님과 1번 선을 행하는 거. 그렇잖아요. 네? 선을 행하는 거. 4절에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어느 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냐? 이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어느 것이 옳으냐? 어느 것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냐? 그 말입니다. 이해가 되죠? 같이 연결된 표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다는 말은 첫 번째 선을 행하는 것. 그렇죠? 자, 두 번째 생명을 구하는 것. 그렇죠? 그게 하나님 뜻이라고요. 그러면, 자, 선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 연결되어 다 따로따로 많이. 세 번째 뭘까요? 모두 성령 것. 그잖아요. 그잖아요. 그게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거예요. 자, 다시 봅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거. 뜻대로 행하는 거. 자, 선을 행하는 거. 선을 행하는 거. 자, 생명을 구하는 거. 생명 구하는 거. 그 다음에 뭐예요? 성경을 모독하지 않는 거. 또 뭘까요? 자, 선을 행하는 거, 생명을 구하는 거, 성령을 모독하지 않는 거. 다 연결됩니다, 이게. 그렇죠. 예수님과 함께 하는 거. 자, 오늘 말씀에서는 함께라는 말을 썼으니까. 그죠? 그죠?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것. 곧 이 말을 주님을 믿는 것. 그 말입니다. 이해가 되죠? 예? 자, 이제 물어봅니다. 이게 내가 왜 연결을 시키는지 아세요? 따로따로 생각하지 말라고 내가 이런 거예요. 많이 따로따로 생각을 해요. 자, 선이 뭘까요? 우리는 선 이야기. 선이 뭐냐, 이거예요. 세상에서 말하는 선이요? 차원이 달라요. 아, 세상에서 여러분 착해, 선해, 그런 사람들 많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여러분, 그 구원하고 관계가 없어요, 달라요. 절대 그걸로 구원이 안 돼. 선은 기준이 뭐냐라면 하나님. 하나님이 선하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보세요. 선을 행한다는 말이 뭘까? 뭘까요? 선을 행하는 게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을 행하는 게 하나님 뜻대로 행한다. 자, 선을 행한다는 게 무슨 말일까? 선을 예수 믿는 게 선을 행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내가 아무리 착하게 살아. 근데 예수님을 안 믿어. 예수님을 받아들이질 않아. 헤이, 착하시고. 안 선한 거 악한 거예요, 그게. 그게 악한 거라 이 말이야. 성경은 그렇게 해서 딱 서는 거다.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왜 그냥 이렇게 다르가 이렇게 괜히 쓰는 게 아니오. 다 통이다, 통. 따로따로 아니오. 이게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 함께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는데 예수님 함께 안 해. 그 사람이 무슨 믿는 거냐, 이 말이야? 아니요. 예수님 함께 안 하는 사람이 어떻게 여러분이라면 그 사람이 바로 성령을 모독하는 거예요. 같은 말이란 말이에요. 포인트가 딱 주체가 예수입니다, 예수. 예수가 없이는 성령 아무 소용이 없어. 엄밀히 말하면. 그래, 안 그래? 아무리 성령 강사하고 어떤 사람도 그래요. 요즘에는 성령 시대. 입 탁 때려야 돼요. 정말. 그래갖고 이제 예수님보다 성령을 남겨버려. 성령은 줄을 드러내는 거, 줄을 드러내는 거. 예수. 첫째도 둘째도 예수요. 또 예수요. 아멘. 이게 복음이라고 해요. 이게 구원이라고. 근데 이런 부분이 약하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1장에서 보다시피 얼마나 복음에 대한 이 본질, 죄에 대한 문제가 얼마나 느슨하냐 이 말이에요. 우리 한국 교회가, 이 개신교가. 복음은 죄의 문제예요. 죄의 문제. 다른 거 없어. 응? 결국은 죄 사함 받느냐 안 받느냐 이게.
그런데 죄사함을 받는 죄가 있고 죄사함을 받지 못한 죄가 있어요. 그러면 이 모든 죄, 어떤 죄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모든 죄를, 어떤 이 세상에서 죄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응? 사람을 모독하는 일을 했다 할지라도, 예수를 믿으면 이 죄가 용서된다는 거지. 그렇잖아요? 그러나, 요구하면 안 된다는 거지. 그걸 말해주면 써놓은 거예요. 자, 결론을 맺습니다. 결론. 이제 3장 6박 들어와요? 네. 3장 딱 6박 들어오죠? 뭘 말하게 되는가 이제 나오죠? 2장은 죄사, 3장은 죄를 사받을 수 없는 게 있다. 요걸 해놓고 요걸. 어? 그것도 좀 더 영원히 사함을 받을 수 없는 죄.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중심 단어는 뭘 것 같아요? 자, 성령 모독.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자. 이런 게 중심 단어예요. 맞죠? 단 한 번씩 써졌지만 이것이 3장을 다 대표하는 중심 단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제목을 뭘로 담은데요? 영원히 사함받지 못하는 죄. 이러면 된다 이 말이에요. 네? 앞에서는 사한다고 그랬는데, 그렇잖아요. 2장에서는. 3장에서는 뭐예요? 영원히 사함을 받을 수 없는 죄가 있다. 그걸 한마디로 말하면, 그 성령 모독죄라고, 그 성령 모독죄가 결국 뭐예요? 예수 거부라. 자, 결론을 맺습니다. 결론. 하나님 앞에 용서받을 수 없는 죄는 뭐다? 성령 모독죄. 곧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 믿지 않는 죄. 곧 예수님을 대적하는 죄죠.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것이 뭐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제가 마가복음 설교할 때 2장, 3장, 4장까지 뭐가 포인트라고 했어요? 키워드가 죄사함이에요, 죄사함. 죄사함. 그러면서, 그러면서 전환이 돼요. 5장에서. 4장에서 살짝 읽는 게 나오지만, 5장에서. 그래서 제일 처음에는 죄사함 받으라. 그래서 회개가 중요하다고. 그걸 말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아주 복음에서 중요한 죄사함을 받으라. 회개하라. 죄에 대해서 회개하라. 두 번째가 뭐예요? 이제 5장에서부터 나오죠. 깨닫는 게 중요해요. 깨닫는 거죠. 그죠? 이런 원초적인 이러한 복음을 얘기하지만 아무리 해도 깨닫지 못하면 소용이 없다. 깨닫지 못한 사람은 교회를 30년 오신 거야 소용이 없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런 걸 확실하게 해야 돼요. 이게 깨닫지 못하면 웬만한 실수를 못 하고 있잖아요. 깨닫는 게 복이에요. 요즘에는요. 여러분요. 무슨 동아리 있잖아요. 동아리. 노인들도 어른들도 동아리가 있어요. 그럼 동아리 그 모임 재미로 살아가.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무슨 동아리 모임 같아요? 솔직히. 교회냐 이게 교회. 교회냐 하나님이 중심이냐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중심이냐 이 말이에요. 에? 동아리 모임 아니냐 이거 동아리 모임. 그런 착각 속에 있다니까요. 교회가 동아리 모임인 줄 착각, 동아리 모임인데 교회로 착각을 해요. 그런 일들이 많아요. 이게 정말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보면요 너무나 빗나가 있어. 응? 다른 데 가서 다른 데 힘쓰고 있고 다른 일에 힘쓰고 복음하고는 아주 거리가 멀어.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 이게 예수를 믿는다는 게 왜 그렇게 엄청나게 중요한 것인지, 그 이 믿는다는 게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깊게 끌고 들어가면은 죄 문제, 죄 문제 이게 가슴에 그냥 확 차야 돼. 그래서 죄에 대해서는 그냥 몸서리 치라 그래요. 죄 용납을 하면 안 됩니다. 죄와 끝까지 싸워야 돼요. 이제는 그런 교회가 되도록 힘써야 돼요. 수고하셨습니다.